오늘 소개해드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두릅 차돌박이 말이입니다. 두릅 차돌박이 말이의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육이 생성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는 바로 이 두릅입니다. 차돌박이 끝에 전분가루를 묻혀주시면 두릅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근육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일당백 셰프인 한의원 셰프님이 주신 솔루션 바로 드롭이었습니다. 드롭! 노래 한번 해주셔야죠, 오빠. 배추가 정말 드롭, 드롭, 드롭. 딱딱딱.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근육을 키워준다.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노래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롭이네요. 일단 드셔보실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3인분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 이게 차돌박이죠? 제가 봄에 두릅 살짝 데펴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차돌박이를 또 얹어주시니까 이거는 맛이 어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요즘 말로 미쳤네요. 그리고 씹었을 때 육즙도 육즙인데 이 채소즙이 또 착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수빈씨는 왜 이렇게 많아요, 양이? 아, 저는 되게 작다고 생각했는데요? 개수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이만큼 쌓여있었어. 그죠? 네. 두 배 드렸어요, 두 배. 지금. 아, 수빈씨는 출연료 대신 준다는 얘기도 있어. 자, 두릅두릅. 두릅은 이 봄철에 찾아오는 춘곤증을 쫓아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네. 봄철에 더욱더 사랑받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주름 쫓아주는 이유요? 왜 그럴까? 쌉싸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쌉싸름해서 이렇게 오던 잠이 싹 달아나는 거 아닌가? 없어! 이래갖고. 자, 바로 두릅에는 이 쓴맛을 나타내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아, 쌉싸름한 맛이 나는 거. 이 사포닌은 몸에 활력을 주고요. 피로를 해소를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봄철에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직장인들이나 수험생들한테 훨씬 또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건 알겠는데 두릅에 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이 또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 저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두릅에 단백질이 있는 거. 네. 와. 이게 근력에 도움을 주는. 이 두릅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산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다른 봄나물들과 달리 두릅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100g당 4.13g이나 함유되어 있기 야, 때문에 근육 생성에 굉장히 도움되는 식품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셨는데요? 아니, 저 뭐. 아, 먹을까요? 아니, 말하고 나서 먹으려고. 괜찮아요. 네. 저는 아니, 이런 그만큼 맛있어요. 그만큼 맛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두릅 드실 때 좀 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두릅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설사와 복통을 좀 유발할 수 있고요. 두릅에도 약간의 아주 적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데쳐서 충분히 헹군 뒤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